오늘 첫 강을 맡은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도 안 듣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나 이런 자리 처음이다. 오, 진짜요? 아, 네. 오늘은 사업 설명이 사실은 아니라 어느 정도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워보겠다는 판매사 도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이러한 것들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그래도 그 정도 준비는 되신 분들은 다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정말 애터미 사업에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앞으로 없어질 거라 그러는데 사자 들어가는 직업 중에서 제일 각광받을 직업이다라는 게 판매사잖아요. 첫 발을 내딛는 판매사에 대해서 이 판매사라는 게 정말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 현세의 이 트렌드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직업인지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가 지금 이제 세상에 3월 봄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맨날 까만 정장만 있다가 오늘 봄색 입었는데 괜찮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정말 나이가 먹는 순으로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그러는데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2022년이 어느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봄이 오고 이러다가 금방 12월이 되면 언제 갔냐 이러겠죠. 그렇게 아쉬운 한 해를 또 보내지 않으려면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알차고 또 스스로를 검토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023년 제가 오늘의 헤드라인을 위기와 기회라고 썼는데요. 사실 뭐 2000년대에 들어서 코로나가 닥치면서 우리는 항상 위기 상황이죠.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게다가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대다수가 어쨌든 40대, 50대 이렇게 중장년층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젊고 왕성했던 노동의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건지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지금 닥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위기는 항상 안 닥쳤으면 좋은 거죠. 근데 지나고 보면 우리가 뭐 신앙간증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큰 고통과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나니 사실 은총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삶의 전반에 봐서 사실 그 개구리가 왜 뜨거운 물에서 그렇죠? 서서히 달궈지면 거기가 불덩이이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보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죽거든요. 그렇지만 갑자기 확 깔아오르면 펄쩍 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아 이게 나한테는 신호탄이구나. 뭔가 준비하고 변화하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정적인 안전지대라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 안전지대가 다 없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지대가 어떻게 소멸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뭐 뉴스도 안 보시진 않으시겠죠. 그렇죠? 옛날에 뉴스 보면 다 나쁜 얘기뿐이 없어서 안 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너무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헤드라인도 이제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트렌드는 흐름은 알아야 나도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고 도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기사들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어제 제가 이제 본사에 가서 토요 부엌가 세미나 진행했거든요. 제 강의 들으신 분? 아, 예. 아유, 많이 안 들으셔서 다행입니다. 오늘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예, 거기 전반부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아, 그 굉장히 급변하는 와중에 제가 주부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가장 극심하게 체감하는 게 물가 인상 부분이다. 예,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제 소주값 6천 원 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네, 세상에 몇 년 전에 4천 원 된대서 뭐야. 소주 천 원인데 이랬는데 6천 원이래요. 세상에 두 배가 몇 년 사이에 오르는 거죠. 이제
남자분들 술도 그렇죠. 네네 끊어야죠. 정답입니다. 끊어야죠. 예, 건강한 삶으로서의 준비. 아주 그런 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게 그 물가 인상이 올라간다는 건요, 우리 생활 전반을 굉장히 위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수입이 일정하기 때문에 수입이 펄쩍펄쩍. 200벌다, 400벌다, 800벌고 뭐 이런 수입은 흔치 않잖아요. 그 여기 나와 있는 요새 난방비 폭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실제로 4인 가구 난방비가 무슨 4만 원 나오던 게 5만 원 나온다 했는데 여기 2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저희 딸도 이제 자취를 하는데 원룸 살다가 난방비가 5, 6만 원 나오다가 이번 달에 13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집에 전기장판을 들고 갔어요. 이제 난방비 줄여보겠다고. 근데 이렇게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기를 좀 더 쓰게 되죠. 온풍기도 틀게 되고 장판도 쓰게 되고 하게 되면 그 8시간을 더 쓴 전기료가 이렇게 4만 원짜리가 21만 원이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삶도 사실 나쁜 일은 나쁜 일이 연속 일어나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이 연속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의 물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도 계속 연동되는 것 같아요.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또 뛰고 그러한 것들 기사를 보고 제가 이런 것들 한번 담아봤고요. 택시비, 대중교통요금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 되고 심야 할증도 이제 10시부터 적용되고 이래서 2만 원 타던 거리를 4만 원 되면 누가 급할 때 택시 잡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택시 기사분들이세요. 손님 없어질까봐 서민들이 이렇게 해갖고 택시를 타겠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작게는 과자값, 뭐 소주값 오르는 그러한 것들이 넓게는 우리 삶의 전반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모든 분들의 어떠한 수입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보다 사실 월급은 조금 조금씩 올라요. 300만 원 받다가 310만 원, 20만 원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10% 20% 증가하는데 지금의 이런 현상처럼 물가가 더 오른다 그런다면 실질적으로는 같은 월급을 받아도 마이너스라는 거죠. 누가 그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통장을 월급이 다다다다다 찍히는 지출 항목에 나중에 받아보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 소득은 사실은 사람들이 버는 것 같으나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하고 이건 제가 어제 강의한 것보다 이걸 하나 더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새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챗GPT예요. 챗GPT.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이렇게 그 영상 그래도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뉴스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챗GPT가 무서운 것들은 저희가 지금 사실 아직 구글도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고 유튜브도 아직은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유튜브와 챗GPT, 인스타그램이 이용자 100만 명을 달성하는 소요 기간 보세요. 넷플릭스랑 에어비앤비가 막 3년, 2년 100만 명을 모으는데 3년, 2년이 걸렸던 시기를 이 챗GPT라는 서비스가 단 5일 만에 10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밀리언 한 달 만에 유저들을 그 모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 챗GPT는 단 두 달 만에 1억 명의 가입자를 모았어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아직 유튜브도 모르는데 저건 또 뭐야 이러시는 분들 한번 오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만요. 네. 내놓는 결과물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젠 두렵기까지 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요즘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에서 입지 좋은 곳 세 곳은 어디냐 물으니 이곳들을 추천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리고 헤어진 연인에게 보내는 아련한 이별 편지도 대신 써달라고 했는데 진짜 몇 년은 사귄 것 마냥 내용에 애절합니다. 정다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질문을 입력하면 말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답변을 보여주는 챗봇.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입니다. Yes,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public have gotten their hands on it. And have gotten to play with it and can see what it can do. 챗GPT가 작성한 로스쿨 시험 답안에 교수도 깜짝 놀랍니다. Questions that we ask on law school exams are not, you know, tell me when this law was passed, or not the types of things you could ask Google. This tool is amazingly powerful.
미국 하원 의원은 챗 GPT가 작성한 연설을 그대로 의회에서 낭독해 화제가 됐습니다. This is a critical step forward in an era where AI and its implications are taking center stage in public discourse. 챗 GPT가 얼마나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는지 제가 직접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 세 곳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쇼핑과 레저 등을 근거로 강남구와 서초구를 꼽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예시로 잘못 제시하기도 하지만 문화재가 많은 종로구도 추천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했더니 절제된 문장으로 이별의 심경을 담백하게 전합니다. 출시 두 달 만에 끌어모은 월 사용자 1억 명은 틱톡이 9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일부 유료 구독 서비스까지 내놓았습니다. 윤리 문제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판사는 챗 GPT를 판결에 활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고, 챗 GPT로 과제를 작성하는 학생들을 걸러내야 하는 교육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려운 글을 대신 써줄 뿐 아니라 작곡과 그림까지 인간을 닮아가고 있어 저작권 문제 논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뉴욕주는 그 대학생들이 논문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챗GPT를 이용해 갖고서 내지 못하도록 지금 금지하는 그러한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초등학생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예, 숙제를 챗GPT한테 학력고사랑 그 의사고시 했더니 다 통과했다잖아요. 얘네들은 계속 학습하거든요. 순식간에 책을 100만 권을 읽습니다. 그래서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료 서비스가 지금 한국에 2만 4천 원 정도 하시면 다 대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성원 본부장님이 AI가 작곡한 게 본인보다 더 잘해서 애터미 선택했다는데 현명한 선택이죠, 정말? 네, 갖고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사실 이 챗GPT뿐만이 아니라 또 그 내놓는 결과물 잠깐만요. 내놓는 결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물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제가 오늘의 판매사 도전 과정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현실 점검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애터미를 선택하는 것들이 계속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정확한 현실 점검이 있어야 새로운 기회가, 위기가, 기회가로 다가선 애터미가 나한테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점검 부분을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도 누군가를 자극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퀘스천이라는 어떤 의문점을 들릴 때 정말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AI가 돼서 이제 판사, 의사, 회계사도 다 위험한 직종이라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지 한번 생각해 봤냐. 뭐 이러한 화두. 항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애터미라는 것들을 그냥 무작정 들이대는 것보다는 질문을 잘 하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세계,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대한 준비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가에 대한 화두를 드렸고 이런 그 AI,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화두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또 화두를 드릴 세 번째, 인구 문제. 가장 요새 뉴스에서 많이 나는 게 챗GPT와 한국의 인구 문제예요. 한국에서 지방에서 학교들이 문을 닫는다는 거는 익히 들었는데 이제 서울의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이제 뉴스를 지난달 초 국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려 하는 시한폭탄. 국민연금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고 수급 개시 나이는 68살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불보듯 뻔한 데다 그 시점마저 계속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 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 부담 증가로 지속 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929조 원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은 저출생 고령화 파도가 밀어닥치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6년쯤에 바닥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30여 년 뒤에는 국민연금 금고가 텅 빈다는 뜻인데요.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들이자 이제 막 사회에 자리를 잡아서 성실히 연금을 내기 시작한 20대와 30대, 즉 MZ세대입니다.
사실 첫 번째로 좀 억울할 것 같고요.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나중에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5% 수준이었지만 2070년엔 46.4%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50년 뒤엔 2명 중 1명이 65살 이상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면 영유아기와 청소년 세대를 뺀 청장년 1명이 노인 2명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기형적인 사회 구조에서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무척 낮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한국 사회의 늙어가는 속도가 유독 빠르다는 겁니다. 2070년을 기준으로 세계 노년 부양비는 지금의 2배 정도로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출생 고령화 가속도가 붙은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4배 수준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늙어버린 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떨까요? 지난해 말 골드만삭스는 2060년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은 분석한 34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지금처럼 아이들이 계속해 줄어든다면 2075년쯤에 한국의 전체 경제 규모는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보다도 뒤처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결국 현 20대와 30대들에게는 경제 규모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낮아진 국가에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고 노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른바 신지옥도가 펼쳐질 수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좀 위기가 느껴지시나요? 네, 그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1% 이제 대로 내려갔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월급을 받고 있다면 400만 원 받고 404만 원 받아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거거든요. 그럼 한국의 사실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구가 성장 동력이에요. 왜? 물건을 만들어내도 써낼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쓸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그 나라에 어떠한 비전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게 앞으로 50년 뒤에 우리가 방글라데시나 필리핀보다도 경제 성장 규모가 적어진다는 건 굉장한 경고등입니다. 이러한 경고등을 지금 우리 일하고 있는 우리가 자각을 하고 우리 자녀 세대를 준비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전 세계의 지성인들이 저희 한국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예,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는 아마 한국이 제일 먼저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인구를 낳지를 않으면 두 명이 만나서 한 명. 제가 불과 한 1, 2년 전에 사업 설명할 때도 0.8명이었거든요. 지금 0.7명으로 내려왔어요. 애를 안 낳아요. 아마 자녀분들 경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애 안 낳는다 그러죠? 아니면 아예 결혼을 안 한다거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물가에 대한 대안이 정말 우리의 그 어떤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그걸 해지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AI나 4차 산업혁명의 나의 직업, 우리 자녀의 직업은 안전한지.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인구가 정말 성장 동력이 꺼지는 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 말하는 게 자신이 없으면 이런 기사 같이 보시면서 틀어서 보시면서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의 어떠한 좋은 편안한 인생이라고 하라는 거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균형 잡힌 삶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자유 있고 또 편안한 노후와 또 질병 없는 건강한 삶. 사실은 돈이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 삶의 질은 굉장히 추락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요새 그 새해에 가장 재밌게 봤던 유튜브 중에 아산병원의 노인 내과 선생님이 그 노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남의 부축이나 그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신체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최고의 능력으로 꼽히고 있대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90세, 100세를 살면 뭐 해요? 70세에 쓰러져 갖고 계속 뭐 누워 있다거나 자녀의 도움, 요양원에 가 있다면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70세 이후에 그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50세부터 준비하시는 거래요. 50세부터 수면 관리, 식단 관리, 운동 관리, 예, 그리고 본인의 삶에 대한 태도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뻔하게 뇌졸중이나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도 여전히 기름진 음식에 야간에 야식에 술에 이런 식으로 먹다간 큰일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삶에 대한 어떤 경제적, 저희는 사실 경제적인 대안일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터미에서 시작하는 어떤 판매사라는 도전이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앞으로의 삶이 이러한 것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100세 시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가져다주는 이런 시스템 소득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가 갖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우리는 보통 직장인 아니면 자영업이잖아요. 근데 보통 직장인들이 그 퇴직하는 연령이 사실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45세에서 55세 그 사이에 거의 6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득의 크레바스 기간이라는 거는 내가 연금을 받기 전까지 퇴직을 65세부터 63세부터 연금 받아야 되는데 이미 55세에 퇴직했어요. 8년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간에 대한 이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자의 60%가 실제로는 더 많아요. 70%가 넘게 현재 생활비에 어려움을 있다. 만약에 당장 경제 활동을 못하면 얼마나 연맹할 수 있느냐. 당장 일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어렵다. 일을 못하면 1년 이내에 아마 생활비가 부족할 거라는 답변들이 36%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도 1년 여유 있게 먹고 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20년 열심히 직장 다니고 20년 열심히 자영업을 했는데 이 일을 그만 스탑, 노동소득이라는 걸 스탑하는 순간 나는 1년치의 양식도 없다 그러면 이 선택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제대로 은퇴 설계가 되신 분들을 보면 다 금융자산이나 어떤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소득도 사실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나는 노후에 대한 생애 설계가 아직은 완전히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터치하고 만나서 우리는 그거를 터치를 해야 돼요. 애터미 터치 이전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본인의 100세 시대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OECD 국가에 봐서도 거의 10위권 요거보다 더 높죠. 8위보다 제가 한 5위 6위로 봤는데 전체 취업자의 25% 정도가 자영업으로 먹고 사는데 요새 자영업 어때요? 여기 보세요.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가 45%예요. 애터미에서 판매사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에게 이러시잖아요. 근데 자영업이 이래요. 자영업은 게다가 굉장히 많은 자본을 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할래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봐도 실제로 그 어떤 자영업이 영업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러한 소득 현황이나 이러한 것들 보면 60, 70%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죠. 제가 오전에 이제 가족들 미팅이 그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태원이죠. 이태원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던 분이 완전히 이태원 사고가 난 다음부터요. 코로나보다도 완전히 어려워졌대. 상권이 완전히 죽어갔고요. 거의 제로래요. 제로. 그래서 코로나가 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분은 임대소득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임대 들어간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못 내니까 건물주도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계속 여파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죽어라 죽어라 한다는 얘기가 연쇄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동소득의 편안한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영업, 그 다음에 직장, 이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빈민율, 최고의 자살률을 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느냐. 항상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한국처럼, 한국인처럼 부지런하고 머리 좋은 민족이 없는데 왜 맨날 TV에 보면은 그렇죠? 노후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걸까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준비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시기 30세에서 40세, 50세까지를 자식에 올인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식의 반은 올인하고 또 반은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고 투자소득, 자본소득으로 뭐 사업소득으로 괜히 주식투자 뭐 이런 거 했다가 만약에 마이너스에서 큰 손실을 벗게 하면 복구가 힘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반드시 흑자 구간을 예,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그러한 젊은 기간에는 흑자로 본인의 인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의 시기를 흑자 인생으로 저축해 놓지 못하면 예, 내 노후의 삶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애 주기를 설계를 해봐야 되거든요. 내 인생 곡선 아마 지금 한 50세, 60세 되신 분 한번 이렇게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예, 수입 수출, 뭐 예, 수입 지출 뭐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퇴직 후에 앞으로 30년, 40년이 남아 있는데 이 여성이, 이 여생이 정말 내가 어떠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답이 뻔히 나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지 않는 거는 본인이 건강하다는 존재 하에 조건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 병치레 기간이 17년, 20년이라고 합니다. 1년, 2년 알타가 가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거의 다 병치레 기간이 17년, 20년 알타가 65세 의료보험비 지금 저희 젊을 때는 돈만 내는 것 같다는 소리 엄청 많이들 친구들 만나면 하거든요. 근데 65세 이상에 충분히 쓰고 가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떤 할아버지는 1억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실비보험에서 뭐 걸었다라고요. 그 정도로 의료비 폭탄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시면 어떤 생애에 대한 구간 설계 같은 것들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캥거루족 뭐 이런 것도 고민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이 이 뉴스를 조금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자꾸 보고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 내가 사실은 이제 변화는 나만 하면 되거든요. 조금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내 자녀가 고달프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그래 누리면서 살아오셨으면 나의 아이들과 또 자녀와 또 앞으로의 나의 노후를 생각한다면 이제 뭔가 변화해야 될 때고 도전을 해야 될 때고 그것이 위기라고 하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애터미를 아셨으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혹시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선택을 이제까지 항상 무슨 소득으로 했어요? 우리는 노동소득이 아주 길들여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애터미에서 시스템 소득을 만나서 6만 원 나오는 것보다 어디 가서 식당에서 알바라도 하면 200만 원 나오는 게 더 소중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소득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시스템 소득, 자본 소득, 금융 소득을 만드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 금융 소득과 사실 자본 소득은 기본적인 자산이 있을 때 사실 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애터미가 가져다 주는 이 시스템 소득의 장단점, 장점을 아시는 건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소득을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결국은 이 노동소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다 이 시스템과 자본소득을 가진 사람으로 부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소득 자본자의 삶을 한번 볼까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는 점점 더 잘 살고요. 하위 99%는 이제는 빈익빈 부익부가 2대 8의 비율이라 그랬는데요. 0.1과 99.9의 비율이에요. 대다수가 가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공과의 연구팀이 뭐 이거 이 표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2090년대 인구 계급표라고 하는데 이게 50년은 땡겨졌다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불과 우리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러한 2050년 우리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는 정말 이런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우리의 또 부모의 그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책을 읽고 부자가 되신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그 어떤 여행사 가이드한테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이 책을 권유했는데요. 그 가이드 분이 이 책을 읽고 크게 감명받아갖고 저 본인 그 해외에서 이태리에서 가이드 하던 분이었는데 그 이제 무역 쪽으로 눈을 돌려갖고 관광객 상품들을 한국에서 모셔오면은 그
그 관광 상품들을 돌게 하고 거기에 대한 차익을 또 여행 상품화해서 여행사에 팔고 이래가고 어마어마하게 몇백억 대 부자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그분이 그렇게 그 책에 감명받았는지를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만나서 당신이 그때 그 책을 줘갖고 자기가 시스템 소득에 눈을 떠서 단순히 가이드로 해갖고 일당 벌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꿈꾸고 실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똑같은 걸 읽어도 그쵸?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고민 하고 어떻게 내가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굴러올 것인가를 생각해내는 거는 굉장히 그걸 실행력이라 그러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에 집중하고 가난한 자들은 수입에 집중한다. 노동소득은 다 수입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버는 100만 원. 아, 저 사람은 의사를 해서 한 달에 몇천 번데 그런 수입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단돈 몇 푼이라도 시스템적으로 늘 나오는 그 돈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는 부자 될 확률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종류는 요 간단히 넘어볼게요. 돈을 버는 사람, 이 노동소득의 치명적인 한계는 바로 이거예요. 시간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24시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벌써 8시간, 9시간, 10시간 일하면 힘들죠. 네, 그래서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로봇은 어때요? 24시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노동력은 앞으로 로봇이 다 하고 머리 쓰는 건 아까 챗GPT가 다 하고 인간은 뭐 해야 돼요? 기본소득, 나라에서 주는 기본소득 받으면서 그냥 놀고 먹어야 되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노동할 수 없고 정년, 저도 50대가 넘으면서 내 몸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어깨가 안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이게 50견인가? 그러면서 아침마다 이제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는다는 게 내 몸이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노동이 한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수입에 대해서 자산가는 어떻게 수입을 올리냐고요? 건물 임대, 저작권, 시스템 소득, 투자 소득. 그거는 큰 장점이 시간의 한계, 24시간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수입의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이게 가장 큰 거죠. 우리가 애터미가 복제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듣는 강의 왜 또 앉아 있어야 돼? 이러는데 나만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앉아 있는 거 보고 그 다음 사람이 보고 또 앉아 있고 그 다음 사람이 보고 앉아 있고 왜 그러면 애터미 사업의 개념과 그리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계속 배우고 그러한 사람들이 복제돼야 내가 쓰라고 해서 칫솔 닦는 거 아니고 내가 먹어보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제의 틀 속에서 나의 사업적인 시스템이 양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속성들을 알게 되면 이래서 시스템 소득이구나. 그럼 내가 가진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가진 애터미 말고 내가 가진 시스템 소득이 뭐가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건 애터미 말고도 시스템 소득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뭐 있으세요? 자산소득. 연금. 좋습니다. 주식 투자랑 뭐, 투자 연금. 부럽네요. 그쵸? 네네네. 어쨌든 노후 설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예, 네, 맞아요. 자산소득이랑 이러한 것들 해 놓으시면. 근데 그거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애터미에도 관심 가지신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면 손 안 드신 분은 이제 애터미 말고는 없는 거예요. 애터미에 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자산소득이. 그래서 점점 성장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동소득의 질이 앞으로 5년, 10년 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득인가를 보면 그게 자산소득인지 시스템 노동소득에 불과한지 아실 수가 있거든요. 성장할 수 있는 소득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정통 유통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요새 배우시고 계시는 고세일즈 캠프 1강에 나옵니다. 전문가가 애터미는 다단계라기보다 정통 유통입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죠. 정통 유통은 반드시 매출이 있어야 돼요. 맨날 저희가 뭐 매출 PB 얘기하면 애터미는 가입비 유지비 없는데 뭘 그러냐 이런데요. 정통 유통은 매출 없으면 폐업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아는 백화점 샵만은 하루 종일 전화 거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와갖고
옷을 사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백화점에서 쫓겨납니다.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을 해도 매출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애터미는 0PB로 1년을 다녀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돈 안 된다 그래요. 그렇죠? 애터미를 다단계처럼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사람만 잡아다가 회원가입 쭉 가입시킨다 해서 아무도 회원가입도 무료인데 아무도 수당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매출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정통 유통이기 때문에 그 매출을, 그 자본소득을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일으킬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요거죠. 소비자를 한문으로 뜻풀이를 하게 되면 한글로 써서 없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보세요. 전국에 이거는 이제 한 2년 전 통계인데 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통계청 자료는 거의 가계소득이 한 400, 상인 가구가 460만 원 정도 벌더라고요. 그러면은 330 비슷해요. 한 20만 원 정도 지금 2022년에 늘었는데 350만 원 정도를 벌면 무조건 그러니까 나가는 돈 중에서요. 460만 원을 벌어요. 460만 원을 벌어서 나가는 돈이 이제 33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400만 원대를 100%라 본다면 70, 80%가 다 나가는 돈이죠. 그렇죠? 4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나가는 돈이고 그냥 무조건 소비성으로 나가는 돈이 253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 차액은 뭐냐? 332만 원이 나간다는데 이 나머지는 뭐 보험료나 금융으로 내가 조금씩 저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나가는 돈은 그냥 무조건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무슨 의료비에서 내가 무슨 자산화 할 수 있고 먹는 거를 다시 자산화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는 차액 100만 원, 80만 원 요거 갖고 어떻게든 쪼개서 저축하고 어떻게든 쪼개서 투자하고 하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성장 동력이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애터미가 얘기하는 거는 이 무조건 나가는 돈을 자산화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53만 원이 무조건 나가는 돈이면 그 쓰는 것들을 애터미로 전환해서 마트 체인지 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자산화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자료에서도 보시게 되면 어디론가는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어떠한 유통에서든 다 써서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다양한 유통업에서 써봤자 0.02% 정도 적립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2년간 마트 이용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간다. 1,000만 원 정도가 돼도 포인트로 적립하는 거는 만 포인트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만 포인트도 현금으로 주나요? 포인트로 주고. 별로 혜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애터미 몰에서 쓰는 수만 가지의 상품을 다 점수를 줘서 그 포인트가 연결돼서 나한테 다시 소득이 돼서 온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애터미는 약 500가지의 제품과 또 아자몰에는 전체 8만 가지의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요새 그 아자몰에서 계란 사서 드신 분 오, 많이 사서 드셨네요. 네, 계란 15,000원에 3,000포인트면요. 계란만 해도 20%의 포인트가 붙는 거를 말해요. 근데 저희 동네 가서 그 정도의 무항생제 정도의 그 좋은 등급의 계란을 살려면 훨씬 비싸거나 가격이 같거든요. 근데 그러한 계란을 삼에도 불구하고 20%의 포인트가 붙는다는 건 무조건 전달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애터미 사업은 이렇게 내가 받은 소비자로서 받은 혜택을 무조건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전달을 할 때 그 사람한테 해가 된다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사실 입을 떼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는 계란, 늘 소비하는 계란에서조차 만약에 포인트가 생긴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보통 4인 가족들을 그 포인트를 조사를 하면 여기 한 70가지, 80가지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대부분 20만 포인트 정도가 넘게 나와요. 20만에서 어떤 분은 한 46만 포인트까지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한두 가지 다 드시고 치약칫솔은 뭐 필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구에서 우리가 제품 사용만 잘해도 애터미 사업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연간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이 넘는 돈을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게 됩니다. 하고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구에서 정말 한 달에 그냥 무조건 나가는 돈이 200만 원, 300만 원을 애터미로 자산화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 4인 가족의 월 사양 PB가 20만에서 30만 포인트 나온다 그랬잖아요. 각 가구에서 남의 날 애터미
시험에서 쓸 거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줘보세요. 욕실만 해도 그 비누서부터 샴푸서부터 치약 칫솔 해서 욕실 세정제도 전 너무 좋아요. 예, 저 냄새가 안 나고 예, 그리고 깨끗이 닦이고요. 아주 쾌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해서 그런 것 중에서 몇 가지 야 화장실에서 한 품목 주방에서 한 품목 나한테 써보자. 예, 그러한 것들 제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 가구, 아파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내 포인트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소비자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내가 먼저 잘 쓰고 예, 제품을 안 쓰면요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10가지 품목 정도뿐이 못 쓴다 그러면 10가지 프로모션만 할 수 있겠지만 네, 전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 품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만 보면 우리 사업자분들도 이제 신제품 나오고 제가 막 얘기를 하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안 써보신 거예요. 네, 쓰던 것만 계속 쓰시는 거거든요. 저는 요새 그 호호바 오일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저희 형님은 그걸 드렸더니 막 주름이 다 없어졌대요. 네, 그 클리싱 할 때도 사용하고요. 목욕할 때도 한두 방울 해서 하시고 또 어쩔 때 피곤할 때는 라벤더 향만 이렇게 베갯잇이나 그 돌 스톤에다가 하셔갖고 흡입만 하셔도 굉장히 심신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의 내가 고객한테 또 나의 소비자 주변한테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가짓수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내가 30만 포인트를 창출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양쪽에 두 명 정도만 요새 뭐 우리 서재영 총장 자들 우들만 전달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 두 명한테도 진정성 있게 제대로 전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큐레이팅 앱이나 설문지를 꼭 사용하세요. 쓸 게 없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야 그럼 이번 달에 주방 세제부터 시작해보자. 6,800원인데 이런 장점이 있고 아주 좋아. 그래서 그거부터라도 나한테 한 달에 3만 원짜리 고객부터 시작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시작하는 것부터 하거든요. 예, 이번 주에 그 우리 맨날 초기 3개월 주장하시는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칫솔 10개 사셔서 뿌려라. 한 명씩한테서 10사람 만나서 칫솔 써봤니? 어땠니? 좋았다는 사람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3개월만 한번 해보자라는 거 제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제대로 써보고 단 두 집이라도 내 단골 고객을 만들겠다. 샵 많은 단골 고객이 수천 명이에요. 우린 그거 필요 없어요. 10명만 만들어보세요. 단골 만들겠다 싶어갖고 그분한테 전화하고 어땠니라고 반드시 피드백을 물어봐야죠. 해모임을 팔아놓고도 제대로 먹고 있는지도 체크도 안 해요. 그 사람 박스도 안 풀고 있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어떠셨대요? 그랬더니 안 먹었대는데요? 뭐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피드백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두 가정 해서 나와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5만 PB 쓰던 사람 10만 PB 쓰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함께 돈 버는 일이 생겨나죠. 나한테 6만 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6만 원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우리의 사업은 되게 간단하다 그러잖아요.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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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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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라고 얘기할 때 어떨 때 와봐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써보고 야 애터미 제품 참 좋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와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면 그때 수당을 탁 넣어주면서 너는 지금 이제까지 이마트 롯데마트 쓰면서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있냐 궁금하지도 않니 한 번만 가보자. 그러면은 한 번을 10번 얘기하면 한 번 와야 안 와요? 당연히 오죠. 아니 내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누가 수당 6만 원 넣어주고 10번 권유해요.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한 번은 가봐야겠다 생각해요 안 해요? 예, 그걸 하시라고요. 한 번 탁 넣어주면서 그러니까 수당을 그냥 팍 넣어주고 전화 한 통화가 없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그렇게 하면은 사업이 그냥 완전히 근무태만이에요. 수당을 넣어줄 때 그 소중한 그 수당이 왜 들어가는지 소비자를 만나서 이 마트가 A마트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냐고 끌고 와서 앉혀야 된다고요. 그 작업을 나의 신뢰성과 나의 친숙과 애터미 제품력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오늘 제가 제 동생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언니 우리 선생님 한 명 가입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후원인 번호도 안 물어보고 그래? 그랬더니 제품을 몇 개를 줬더니 제품이 너무 좋다며 계속 써보고 싶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터미 들어가면 뭐 개인 회원 가입하는 네, 갖고 와. 야, 그렇게 가입하면 어떡해 이때 어차피 공무원은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품만 전달을 해도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일이 제품력은 정말 우리의 무기거든요. 예, 어디선가 공무원도 제품 쓰고 싶대잖아요. 그래서 가입하고 싶다고 자기 손으로 오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떠한 제품에 대한 자신감들은 우리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게 세미 세일즈예요. 그렇죠? 예, 세미 세일즈는 충분히 15일에 50만 원 정도를 만들어가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판매사가 되려면 250만 포인트의 매출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미 세일즈는 몇만 포인트예요? 150, 반뚝 잘라줬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30만 포인트 가구가, 내가 30만을 써보고 이것을 충분히 만족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남성 사업자들 만약에 내가 30만 포인트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해보시려면 자가 이용을 해서 정말 내가 쓰는 몇 가지의 주력 제품들을 만들어 보셔야죠. 그래서 그걸 전달을 하고 이 가구가 또 쓰게 만들고 이 사람한테도 두 명한테씩만 전달을 해보자 해서 다섯 명의 소비자만 전달을 해도 다섯 명만 소비자만 전달해도 몇만 포인트예요? 150만 포인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만 가구, 5가구, 5가구가 모이게 되면 나는 충분히 이게 몇만 포인트 창출돼요? 150만 포인트 창출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번 소비자가 요번에 30만 포인트 쓰고 다음 회차에 또 30만 포인트 쓰고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박한길 회장님 말씀대로 몇 명의 소비자? 50명 소비자는 관리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10명 딱 관리하면서 거기서 사업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양질의 사업자 우리가 원하는. 근데 100명을 관리하다 보면 좋은 사업자가 나올 확률이 더 많아지죠. 소비자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게 지금 우리는 첫 번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자본소득, 아까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방글라데시보다 못해진다라고 하는데 방글라데시는 우리보다 강력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인구가 한 명당 7명씩 나요. 네. 예,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자녀가, 애도 안 낳는데, 방글라데시의 자녀가 7명씩 낳아서 니 칫솔 쓸 거다. 예, 그런 비전이 있잖아요. 시장이 저기 있습니다. 내 손 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비를 제대로 해야지 내 멤버십이 창출이 돼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글로벌 애터미의 비전을 우리가 분명히 그 가치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애터미의 쇼핑몰은 애터미가 이렇게 커질수록 예, 그 나의 허브 플랫폼도 동달아 커지는 거죠. 근데 저기서 소비자 멤버십이 관리 안 돼서 제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허브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1억 명이 왔다 갔다 하는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허브 플랫폼을 구축할 수도 있는 건 누구의 노력이다? 나의 노력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허브 플랫폼과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 보셔도 충분히 그게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거 너무 많이 알잖아요. 시스템 소득은 바로 이게 장점이거든요. 나의 아이들한테 자산을 물려줄 수 있고 또 은행의 이자와 같이 은행이 요새 뭐 정말 10억 넣어놓는다 한들 얼마나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시스템 소득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어쨌든 사업 시작할 때 3천 명이 안 되던 오토 판매사가 지금 만여 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럼 분명히 회사의 매출이 커진 만큼 성공자도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 했는데 돈 버는 사람 못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데리고 오셔야 돼요. 애터미는 항상 이번에 나온 앱 보시면 실질 직급과 명목 직급이라는 게 있죠. 예, 실질 소득. 우리 다단계에는 사람들이 다 핀만 달고 소득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애터미는 실질 소득을 중요시 여겨요. 정말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지 내 사이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 직급이라는 게 찍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요번 달에 그 석세스 갔을 때 전쟁이 나고 있는 러시아에서 크라운 로얄이 쏟아졌다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크라운 클럽이 나오냐고요.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원마케팅 하나의 지붕이기 때문에 비록 러시아는 전쟁이 났어도 전쟁이 나지 않는 한국의 소비자가 받쳐주고 해외의 소비자들이 받쳐주면서 그 러시아의 크라운이 탄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애터미 사업의 장점은 시스템 소득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유와 연결로서 내가 비록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있는 소비자와 멤버십이 들어오면서 나를 부자로
만들게 합니다. 근데 미래 서적에 부의 원천은 연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그랬거든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을 많이 하는 사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소비 여력이 없지만, 나이가 먹었지만, 나보다 젊고, 나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소비 여력이 있고, 기동력이 있고, 해외에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나의 멤버십을 풍요롭게 한다고요. 그래서 부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애터미 말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냐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애터미의 판매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소득의 자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알리셔야 돼요. 많이 알리시고요. 옛날에는 저도 제가 잘 못 팔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잘 못 팔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6명만 관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에 혹 해갖고서,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관리 충실하게 하면서 소수를 갖고 했거든요. 근데 양질의 사업자를 많이 양성을 해야지 빨리 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도 우리 단장님께서 이도구 임페리얼 이 저기 앱 보여주셨더니 세상에 세일즈 마스터가 0이에요. 전 세일즈 마스터를 70몇 번을 했는데 세일즈 마스터 횟수가 어떻게 완벽하게 사업자 플랜으로 해서 엄청 빨리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무수히 만나서 무수히 알리셨더라고요. 예. 그냥 집에 안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용감하게 많은 숫자들을 만나면요, 좋은 사업자들을 빨리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애터미는 충분하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모두가 쓸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의 양성을 다 같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금 많이 만나야겠다. 우리 지금 판매사 도전 과정의 가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애터미 비전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거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제 거절을 심하거나 강성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팍 쓰러지죠. 여기 보세요. 고객이 5명이 있는데요, 성공 확률이 10%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죠. 거절할 확률이 90%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성공의 반반일 수도 있죠. 여기만 찾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애터미는 횟수 싸움으로 어차피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다양한 10% 확률, 20% 확률을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만남 속을 다 확보를 그냥 소쿠리에 돌고 그 확률을 따지게 된다면 그 거절의 확률이 다 곱셈해서 해보게 되면 결국은 한 명이라도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요? 85%예요. 85%. 예, 모두 거절할 확률이 15%이기 때문에 예, 이 다양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만나보면 요새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예, 횟수를 늘리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내는 SNS, 만나는 사람, 또 소개받을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으셔갖고 이 확률을 횟수를 높이는 게 이 판매사에 대한 오토 판매사의 그 소득을 가져가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 말로 마무리할게요. 시원찮은 대포도 많이 쏘다 보면 명중시킨다. 예, 너무 위안이 되는 말이죠. 예, 저처럼 누가 말 잘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쩌쩌쩌 얘기해줬으면 말도 못하고 예, 모두 못 팔겠고 뭐 이런 분들도 예, 많이 만나시기만 하면요. 대어가 나옵니다. 예, 시원찮은 대포도 많이 쏟아보면 명중을 시킵니다. 성공 확률이 1%짜리를 230회 실시하면 90% 정도의 확률로 성공합니다. 400회를 실시를 하시면 98% 정도로 성공하신다고 가정한다면 네, 우리가 한 명, 우리 사업자 많이 필요해요? 많이 안 필요해요? 두 줄이잖아요. 두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 크라운 가요. 우리 80대 70대 임페리얼 크라운들이 다 그렇게 해서 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성공해서 내가 월 1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몇 명을 시도해도 400명. 예, 오늘부터 한 명씩 지어가실 거죠. 400명 만나실 거죠. 네, 400명을 시도해도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제 말이 좀 빠르죠. 시간이 막 가갖고. 네. 말 빨리 해드렸는데, 이 변화의 시대에 예,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뉴스까지 나오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이 암울한 초뷰화 시대에 저는 애터미가 가장 여러분의 확실한 원 비전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주 모이고 예, 자주 뭉치고 자주 기쁘게 생활하셔서 이 애터미 안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